국정농단 세력을 제압할 힘을 저 문재인에게 주십시오. 이 나라 침묵 좌파한테 줄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예,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청취자 조창윤님, 지금 청주 오송읍인데요. 비가 옵니다. 벌써 거기 비가 오는군요. 여러분 상황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선거 상황 여긴 이럽니다. 저긴 저럽니다. 제보 보내주시고 혹시 투표하시다가 불편한 점 발견하시거나 궁금증 있으시면은 바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이색 투표소 두 곳을 좀 연결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연결할 곳은요. 투표를 하려면 배로 움직여야 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날씨가 이렇다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투표하러 가시기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국화도 그 섬마을의 이장님 연결을 해보죠. 박광식 이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투표하러 갈 준비는 마치셨습니까?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날씨가요. 뭐 비 오는 것도 있다 그러고 서울 하늘도 컴컴해요. 거긴 괜찮나요? 아, 여기도 비가 오고 있어요. 예. 옵니까, 거기도? 화성도? 국화도도? 예. 그럼 배 뜨는 데는 문제 없겠습니까? 예, 예, 배 뜨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아, 배 뜨는 데는 이상 없을 정도. 배를 타고 예. 가시는 거 맞죠? 예, 예, 배 타고 9시 40분에서 장고항에 10시에 도착합니다. 10시에 도착을 해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최종 목적지가? 우정읍 내항리로 갑니다. 내항리로. 그러면은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승용차로 네 다섯 대가 이동을 같이 도와줍니다. 예. 그 네 다섯 대는 어떻게 준비가 된 겁니까? 네, 주민들 차 있는 분들이 같이 어른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내려서 또 자가용으로 나눠 타고 투표장까지 1시간 10분 동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 몇 예. 분이나 같이 움직이세요? 한 20에서 25명 정도 가고요. 또 사전투표 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예, 한 25분 정도 갈 것 같아요. 25분. 그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신 분은, 한 90 다 되신 분이 있어요. 90 다 되신 어르신도 오늘 가시는 거예요? 배 타고, 예, 차 타고? 예, 예. 아니, 사실은 이제 90도 넘으신 90 다 되신 어르신이면, 아니,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한데 좀 안 가셔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가시네요. 예, 예. 아이, 다 한 표 찍어서 우리 어민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가시는 거예요. 어민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지난 총선 때는 그 투표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섬마을 국화도는? 한 7, 80에서 90% 투표율이 그렇게 해요, 매년. 매년 90%? 거기 주민이 몇 분이나 되세요? 주민이 보통 한 37명 정도지. 그러니까 37분 중에 예. 오늘 한 25분이 나가시는 거고 사전투표를 예. 또 하신 분이 계시고 해서 이번에는 투표율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한 70%에서 80%는 가실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또 왜 줄어들어요? 다른 때는 90%라면서요. 아, 이번에는 사전투표 한 분들도 계시고 또 아, 그러니까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하면? 네? 차? 다 합하면? 다 합하면은 한 80% 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80%. 그래요. 예, 국화도. 네. 참, 사실은 지금 80%, 90% 얘기 들으면서, 아니,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부러 배를 타고 나가서, 거기서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기꺼이, 그러니까 왕복하면 지금 두 시간이 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시간을 들여서 다녀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찾아가는 이유는 꼭 대통령을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시겠죠? 예, 예. 예. 시원하게 좀 중국을 정치를 하는 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대통령. 그 이장님. 누가 오늘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 24시간 뒤면 그 대통령이 누군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 새 대통령에게 짧게 한마디 하시겠어요? 예, 예. 예, 우리 어민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정치를 잘 해주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저 새 대통령 이러면서 좀 부르면서 한마디 해보세요.
네. 새 대통령 되시는 분은 예. 이 서민, 어민들을 잘 살게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장님은 자나깨나 어민들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밖에 없네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투표 잘하고 오시고요. 예, 예. 특히 어르신 잘 모시고 다녀오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섬마을에서 지금 9시 40분 배를 타고 투표소를 찾아가는 분, 예, 박광식 이장님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참 독특한 투표소가 많아요. 미용실, 탁구장, 개인 집의 창고, 뭐 이런 곳들도 투표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는요, 한 8년째 투표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태권도장이 있답니다. 마을의 태권도장이요. 이색투표소 태권도장 한번 연결해보죠. 동국태권도체육관의 김용래 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태권도장 근처 뭐 바로 옆에 주민센터 이런 게 아니고 태권도장 자체가 투표장이라는 거예요? 예예. 예. 와, 일단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요일 시간이지만은 안에서는 그렇게 붐비진 않는데 지금 예.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8년째 투표장으로 이용이 됐다면은 선거를 몇 번이나 치르신 거죠? 2010년 제5회 전국 지방선거를 시작으로요. 예. 한 8번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8번의 과거 선거하고 지금 분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시각쯤 어땠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선거하고 지금 선거하고는요. 예. 약간 비상선거 좀 단축된 선거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붐빈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표정도 좀 더 비장하고 좀 이런가 설레고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만 표정으로는 제가 보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면은 산간 오지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태권도장의 투표소가 됐죠? 저는 이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네, 뭐 따로 신청한 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요. 아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 많은 곳을 투표장으로 해서 근접거리에 많이 둬서 투표율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 방안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날부터는 태권도 수업도 못 하실 때고 이것저것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어차피 이제 투표 날에는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하고요. 예예. 예. 전날에는 좀 분주하긴 하지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야외 수업을 하는데 그걸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날은 야외에서 예. 하는 것으로.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저 소정의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받고 있고. 네, 네, 네. 서울만 따졌을 때 83곳의 투표소가 이렇게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태권도장을 8년째 제공하고 있는 분이세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투표소로 장소 제공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현장을 지키신다면서요. 저희 도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지켜있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시죠. 한 8년 네. 해오셨으면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제자 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예. 아이들과 손잡고 오는 모습도 좋고요. 여기는 동네 마을버스가 다닐 정도로 경사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예. 예. 그럼 몇 년 전에 비 오는 날 아이들을 업고 우산 쓰고 가는 이 어머님을 모시고 예. 태워다 드렸는데 공교롭게 그해 예. 투표장이 도장해서 다시 만나가지고 인사 나누는 소소한 일들이 좀 즐거움이었습니다. 아, 동네 분들, 얼굴 알고 네. 지내는 분들, 투표장에서 다시 만나면은 더 기분 좋으세요? 예, 예.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마을의 사랑방 같은 역할도 하는 거네요. 예, 예, 예. 또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인가 동네 분들이 이제 투표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삶에 고달려서 그런지 예. 입회하고 있는 경찰분들하고 소란을 피워가지고 예. 같이 달려서 집을 돌려보냈던 그런 기억도 그래. 있고요. 아니 투표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시비가 붙으셨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8년 동안 많이 겪으셨네요. 예, 오늘은 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잖아, 우리 관장님도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예. 몇 시간 후면 대통령이 될 그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였으면 좋겠고요. 5년 다림제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 잠자는 시간 외에는 국민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따뜻한 대통령이 당선되길 지원합니다. 야, 잠자는 시간 말고는 국민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돼달라. 네네. 와, 이 말 참 감동적입니다.
네. 예, 저도 꼭 그런 대통령이 탄생하길 바라면서 태권도장 운영도 잘하시고요. 오늘 선거도 예. 잘 치러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색투표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투표소입니다. 태권도장이에요. 동국태권도체육관의 김용래 관장이었습니다.